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셜 다이어트의 감량 효과입니다. 네, 소셜, SNS가 이제 소셜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다 소셜입니다. 아, 소셜이 들어간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소셜 다이어트의 상대적인 말은 이제 혼자 다이어트입니다. 혼자 하는 다이어트. 반면에 소셜 다이어트는 남한테 알린다든지 또는 남한테 남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게 이제 바로 소셜 다이어트가 되겠죠. 남한테 알리는데요. 말로 한 번만 알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죠. 거의 매일 알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셜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남한테 알리는 것만 알리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또 받겠죠. 네, 어떤 피드백을 받겠어요? 네, 뭐 격려, 공감, 칭찬. 잘했으면 부러움.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코치도 받고요. 내가 질문하면 또 응답도 받고요.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바로 소셜 다이어트입니다. 아, 누구한테 알리거나 피드백을 받을까요? 네. 첫 번째는, 어떤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법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입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흔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은 그게 이제 같이 이용하는 뭐 밴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SNS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예 같이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방법은요.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계속. 네, 그래서 내가 SNS를 하고 있으면은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뭐 그게 블로그일 수도 있고 가장 뭐 카톡 또는 뭐 카카오 스토리라 그러죠. 뭐 그런 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이제 3대가 있죠. 세 가지가. 그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도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한테 알리는 거죠. 기록으로 알리는 건데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당연히 글이겠죠. 예, 두 번째는 사진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동영상으로 이렇게 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릴까요? 되게 이제 그 방법은 후기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며칠 차, 며칠 차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매일 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이 일기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법으로 알리고요. 또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겠어요? 네, 체중이 들어갑니다. 감량을 하기 때문에 체중이 얼만큼 줄었다라는 걸 갖다가 뭐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뭐 며칠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체중과 비슷한 게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마나 이렇게 모양이 달라졌냐 네 이걸 갖다가 요새 말로 눈바디라고 합니다. 예, 눈으로 보는 인바디 그래서 눈바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습을 찍어서 올립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올리는 거죠. 자, 소셜 다이어트는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건데요. 소셜 다이어트 자체가 감량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감량 방법을 쓰느냐? 네, 그첫 번째가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역시 식단 다이어트입니다. 네, 식단 다이어트는 식단 다이어트를 잘 보면은요, 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라든지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이제 원리가 앞세워지긴 하지만은 결국은 첫 번째가 가려 먹거나 골라 먹기입니다. 네,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식단 다이어트의 가장 흔한 형태고요. 두 번째가 가려 먹고 골라 먹기도 일부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먹는 방법이라든지 먹는 시간을 더 통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식단 다이어트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흔히들 하는 이제 유행 다이어트가 이제 이 식단 다이어트가 많습니다. 뭐 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앞으로 또 소개해드릴 GI 다이어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 다이어트들이 이제 대부분이 식단 다이어트죠. 두 번째는요.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 식품 또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 보조 식품 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또 소셜 다이어트로 하기도 합니다. 아, 다이어트 식품하고 다이어트 보조 식품의 차이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이어트 식품은 그냥 식품입니다. 근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보조 식품은 이게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그래서 약 같아요. 약간 생기기도 하고 환 같고 환으로 나오기도 하고 파우더로 나오기도 하고 액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트 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 식품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아까 제가 그룹으로 같이 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룹으로 같이 할때 같은 다이어트법을 채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부는요. 다른 각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같은 방법을 또 본인이 이렇게 뭐 응용해서
또는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소셜 다이어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첫 번째가 시작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 살 빼야 돼, 감량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다가 남한테 알립니다. 나 다이어트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게 남한테 알리는 게 시작하기가 쉬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행성과 지속성이 좀 증대되는 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한테 알리면은요, 이거 그냥 금방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예, 그래서 알리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누구의 관심을 받잖아요. 그것도 힘이 돼서 또 실행하기 쉽고 지속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심 때문에 또 실행성과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 하는데 나도 해야지. 네, 이렇게 경쟁심이 또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록을 남기는 재미입니다. 이걸 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도 하고, 재밌게 표현도 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그 재미 때문에 또 더 잘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이걸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요, 이 감량 다지기 자체가요, 이게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록을 작성하는데, 만드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아니면 뭐 체중을 측정을 하고, 눈바디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상당한 힘을 소비를 합니다. 소모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작 감량과 다지기 할 그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이 기력을 소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이게 잘할 때는 올리고요, 못할 때는 침묵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네, 잘하는 것만 보입니다. 네, 잘하는 것만 올리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보이죠. 못하는 건 안 올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알리기를 하는 거에 숫자하고 이 감량의 결과가 사실은 비례를 합니다. 알리기를 잘할수록 감량도 결국은 잘한다는 거죠. 계속 남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또 다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감량하는 사람이 있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끝까지 감량을 한 사람은 이제 빵빠레를 울리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걸 갖다가 매일 기록을 남길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글로 이런 걸 남깁니다. 내가 이제 감량에 성공했으니 3개월 후라든지 아니면 6개월 후라든지 내가 후기를 한 번 더 남기겠다고, 나중에 잘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걸 남기지를 않게 됩니다.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또 감량에 성공한 상당수가요, 또 여유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한 분들은 제가 안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안 올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침묵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도 있고, 다른 사람도 그걸 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소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소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셜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감량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셜 다이어트 자체도 무슨 뭐 감량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실제로는 채택한 감량 방법이 어떤 방법에 따라서 더 많이 좌우가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요, 더 큰 게 뭐냐면은 결국은 감량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것, 내 몸이 쓰는 것과 내 몸이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많이 하면은, 하루에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감량이 더 되겠죠. 물론 하루에 많이 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이 차이를 갖다가 얼마나 끝까지 유지하느냐, 또 내가 오래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내가 쓰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더 줄여야 됩니다. 네, 똑같이 하면은 이제 정체기 오잖아요. 네, 그래서 더 줄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죠. 이게 이제 지속성이, 아까는 이제 제가 장점으로서 지속성이 더 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이제 올리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만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달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네, 한 달 넘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안 올리니까 모르는 거죠. 올린 사람만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3개월 넘기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이게 지속을 잘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량도 잘안 되는 거죠. 아, 끝까지 3개월 이상 했다고 하는 분들도요, 사실은 상당수가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올리겠다 한 분들이 안 올리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요가 온 분들이 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소셜 다이어트라고 하더라도 혼자 하는 거하고 사실은 시작할 때는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나 한달 정도는 좀더 차이가 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혼자 하는 분들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분들은 다 뭐냐? 네,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안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만 올리고 못한 사람은 안 올리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죠. 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요, 잘 살펴보세요.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광고성 후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뭐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뭐좀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잘 살펴보시면 그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량까지만 올리지 다지기를 잘해서 끝까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올리는 분들은 사실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 잘했다만 가지고 잘했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량 다지기는요, 알리기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죠. 알리기를 그래도 하시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은 제일 적절한 시기는요, 감량 다지기를 끝낸 후, 3개월 후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